두부면은 가끔 별미로 해먹을만 하죠. 너무너무 맛있다라기보다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에 더불어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이 많아서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음식이죠. 양파는 반개만 송송 썰어줍니다. 집에 있는 흰 양파든 자색 양파든 상관없어요. 파도 한대 송송 썰고요. 도톰한 청경채를 4개만 사용할게요. 자, 이렇게 씻어 왔고요. 먹기 좋게 잎을 반으로 자릅니다. 청경채가 없으면 시금치나 좋아하시는 푸른잎 채소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웍에 올리브 기름을 좀 넉넉히 두릅니다. 다져둔 양파와 대파를 옮겨 담고요. 다진 마늘도 한 큰술 푹 떠넣고 볶아줍니다. 채소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고춧가루 2큰술, 간장 4큰술, 간장마다 염도가 다른 것도 고려하셔서 가감하시면 돼요. 1, 2분 달달 더 볶다가 청경채도 넣어서 어느 정도 숨이 죽을 때까지 익힙니다. 국물로는 두유 한 컵, 그리고 물한 컵을 부어줘요. 간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소금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식인들의 다시다라 불리는 영양 효모 한 숟갈을 가득 넣어서 감칠맛을 냅니다. 효모가 없으신 분들은 다른 조미료로 대체하셔도 좋아요.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마지막으로 두부면을 넣고 잠깐 끓여내면 다 된 거예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두부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조리법이 별로 많지 않아 어정쩡한 식재료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족들에게 내놓았더니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두부면의 약간 까칠한 질감을 두유가 한번 잡아주고 거기에 고소함까지 더해서 아주 맛이 좋아져요. 여기에 밥을 조금 곁들여 드셔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